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은 부평 콘크리트 암 매장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콘크리트 안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백골 사체입니다. 백골이 됐다라는 것은 부패한 지 꽤나 오래 지난 사체라는 것이죠. 과연 이 콘크리트 안에 시신을 숨긴 범인은 누굴까요? 해당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 1076회 2017년 5월 13일 방송자입니다. 2016년 4월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청천공단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 옆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던 중 발견된 바로 그것입니다. 최초 신고자 강 씨의 진술입니다. 이 공사 현장인데 내발 앞으로 딱이 또르르 해서 굴러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지 하고 이 쳐다보니까 뼈가 이만하고. 실제 현장 사진입니다. 콘크리트가 벌어진 틈새로 드러난 비밀. 그것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철거된 두 칸짜리 재래식 옆 계단 아래에 있었다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너비 130cm에 폭 90cm 그리고 높이 40cm의 규모였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이는 대체 누굴까요? 당시 부평경찰서 강력팀장 윤찬석 형사님의 진술입니다. 20대 전후 여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신장이 162에서 170cm 정도 되는 여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른쪽 아래 첫 번째 어금니가 생전에 탈골된 상태라는 국과수 부검의견에 소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여성은 몽골계 여성으로 확인이 됩니다. PD가 묻습니다. 몽골계 여성이라면 어떤 국가? 동북아시아 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중국, 몽골, 티베트 이런 나라를 들수 있는데요. 그간 경찰이 변사자의 신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이렇다 할 제보가 없었습니다. 그 시멘트를 블록 안에서 발견된 것이 변사자의 유골 이외에 신원 확인을 할수 있는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일체불상의 백골화된 변사체. 이는 청천동 범죄 의심 백골화 변사체 발견 보고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아무런 소지품도 없이 알몸 상태로 매장이 됐다는 그녀와 함께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붙어서 나온 건가요? 네, 도시락 라면, 그리고 라면 수프 봉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녀의 시신과 함께 묻혀 있었던 하나로 담뱃갑과 라면 수프 봉지.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해 틀을 만든 뒤 시멘트로 시신을 매장한 범인. 어쩌면 범인의 것일지도 모를 이 물건들에서는 아쉽게도 DNA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현장 어떤 관계자들과 아니면 연고감이나 지리감이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어떤 소행으로 판단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 이 부분이죠. 백골이 매장돼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은 만드는데 꽤나 많은 재료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변화를 눈치채는 이는 정말 없었던 것일까? 현장 옆 공장 사장님의 증언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만 아는 거죠.
저기 일을 했던 사람들, 건물에 있던 사람들만요?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뭘. 공단 내 식당 사장님의 증언입니다. 뻔한 놈이 죽인 건데 지금 잡지를 못하는 거지. 그렇다면 사장님은 누굴 염두에 두신 건가요? 그 뒤가 다 사진인데 세상에 계단 밑에다가 묻는 수가 있느냐고요. 청천공단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형태입니다. 공단 내 어느 위치에서도 쉽게 산까지 닿을 수 있는 청천공단, 빠른 걸음으로 걸을 경우 2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가까운 산을 두고 건물의 시신을 묻은 범인, 왜 그랬을까요? 만약 직원이 그랬으면 사장이, 야 누가 여기다 콘크리트 쳤어? 했을 거 아니야. 사장이 치면 직원들은 뭐라고 안 하죠. 그래서 나는 사장이 했나 보다 그러는 거지 뭐. 현장 인근 주민의 증언입니다. 추인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건물 주인 같으면 틀림없이 이것이 언젠가는... 최초 신고자 강씨입니다. 파헤쳐진다는 것은 알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 건물 주인? 주인이 글쎄... 당시 건물을 구입한 이에 앞서 이 건물을 소유했던 이와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한 업주는 몇 명이었을까요? 1973년 10월 20일 양 모모씨께서 양계장을 운영하셨습니다. 해당 주소에는 과거 양계장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90년 2월 23일 윤모씨, 2000년 8월 27일 박모씨, 2003년 12월 3일 서모씨와 이모씨의 공동소유. 이후 건물이 건축가가 돼서 백골이 발견되기 이전까지 전부 세 번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주가 건물을 소유한 시기, 해당 건물에는 총 7개의 업체가 들고 났는데요. 이땐 건물주가 함께 입주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건물주는 2000년 건물을 매매해 3년간 소유했고요. 첫 번째 건물주의 증언입니다. 이 박모씨라는 사람은 임대업자인데 뭐 세놓고 자기는 서울에. 그때 서울에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 사람은 거기 나타날 일은 없죠. 세 번째 건물주는 두 명인데 이곳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년간은 임대인만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범인은 왜 대부분 건물주가 머물고 있던 이곳에 시신을 유기했을까요? 권일용 프로파일러님의 입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반드시 개입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야산이 있거나 매장할 장소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 그런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 걸 가지고 피해자를 은닉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시기가 겨울이라면 산에 암매장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생각지 못한 방해 요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개가 짖는다는 것은 누군가 목격하거나 본인 입장에서 두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빈 공장을 지키기 위해 키워지는 개들이 많습니다. 이는 범인에게 큰 장애물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범행을 은폐할 때 보면 사고의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범인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쫓는 범인 역시 시멘트를 가까이에서 접해본 인물일까요? 현장에 남은 콘크리트에 그 답이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류금성 박사, 건설기술연구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는 이 붙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접착제 같은 걸 썼나 봐요. 바닥 표면이고 이것이 시멘트입니다.
이것을 같이 붙게 만들려면 접착제를 썼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접착제라고 판단한 그것은 시신에 닿았던 콘크리트와 원래 건물의 콘크리트 사이에 명확하게 그어진 검은 선입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좀 쉽게 떨어지죠.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1, 2년 있다가 위에 다시 콘크리트를 치면 그 사이가 잘 붙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건축이나 건설에 대해서 아는 분이라는 거죠. 시신을 콘크리트에 매장한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콘크리트는 원래 강 알칼리도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반응을 하게 되면 pH, 수소이온 농도가 10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걸 이제 중성화라고 하죠. 시신에 닿았던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라 보라색으로 반응한 반면 원래 건물의 콘크리트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중성화가 진행된 후에 이 콘크리트, 백골 매장 콘크리트를 쳤다고 볼 수 있겠죠. 건물을 짓고 10년 정도는 경과된 다음에 이 콘크리트를 쳤다고 저희가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주인은 아니라는 얘기죠. 콘크리트 중성화 정도를 측정해 시신이 매장된 시기를 추정했는데 그 결과 2004년부터 2008년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시기였죠. 함께 발견된 라면 스프 봉지가 시중에 유통된 기간과 담뱃값 디자인이 사용된 시기를 종합해보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박지선 씨의 인터뷰입니다. 건물주가 지금 1층에서 살고 있을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단순 세입자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죠. 시신이 매장된 시기로 추정되는 그때 건물의 주인은 두 명으로 이사장과 서사장입니다. 이들은 2003년 건물을 구입한 뒤 1층에서 각자의 단자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이곳이었다는 얘기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씨의 인터뷰입니다. 내가 관할할 수 있는 공간에 영원히 은닉하는 게 가장 발견 가능성이 낮잖아요. 일단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사람을 역추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건물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공장을 운영했던 두 사장. 당시엔 1층 내부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건물주들은 백골이 묻혀있던 구조물 옆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은 건물에 생긴 변화를 몰랐을까요? 친구 사이라는 건물주들 중 먼저 이사장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이사장의 집으로 가봤습니다. 이사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안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사장님이랑 한번 좀 대화를 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절대 경찰도 안 만나요. 경찰도 대화가 안 된다고 계속 진실되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 남편 엄청 깨끗한 사람인데 계속 막 조사해야 되니까. 이사장은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건물의 과거 임대인의 인터뷰를 따봤습니다. 저희는 기억을 가는데 유골이 들어간 턱이 있다는 걸 서사장님은 또 기억이 전혀 없었대요. 백골 나온 곳이 근데 이사장이 있었다고 했고 저쪽에 백골이 매장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기억했다는 이사장. 반면 건물의 공동 소유자였던 친구 서사장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둘의 진술이 엇갈린 이때 내가 알기로는 가까웠는데 둘이 좀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팔았으니까.
건물을 팔자는 이사장과 팔지 말자는 서사장의 갈등은 생각보다 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발견된 백골에 대해서 서사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발견된 백골에 대해서 취재를 좀 진행하라고 있거든요. 그걸 왜 취재해요? 그걸 뭐하러 취재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우리도 모르고 이미 조사 끝났는데. 백골 이야기가 나오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서사장과 그의 부인.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힘들어도 다 해드렸어요. 이제 그만 좀 저희 좀 괴롭히세요. 저 사람이 지금 해드렸는데 저한테 저희한테 돌아온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저를 완전히 사람을 사주해서 뭐 했다면서 그런 질문, 그 질문이냐고요? 저 이제 안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회복 중이니까 그만하시죠. 우리가 하지 않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화를 냅니다. 남편 서씨가 나서 달래봐도 아내의 흥분은 쉽게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네, 사장님, 그 위치에 그렇게 콘크리트로 타설된 게 구조물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 친구, 그 이사장, 그 친구는 팔자 그러고 나는 안 판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갑자기 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팔자 그냥. 어? 그래서 그냥 팔게 된 거죠. 기왕에 참는 거 혹시라도 개발될까봐. 개발될까봐? 개발된단 말이 있어서 문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서사장. 건물을 팔지 않으려고 한 거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저기 만에 하나 사장님을 거쳐간 직원이나 누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발견된 분이. 아, 정말 미치겠네 진짜. 저기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우리 직원이 그럴 수 있다. 나 잘 몰라요. 나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요. 대부분 웃음과 차분함으로 우리를 대하던 서사장이 이 순간만큼은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 내용 동영상을 본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좀 부적절한 느낌이 있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민감한 질문을 하면 아내가 언제나 끼어든다, 남자는 주로 웃는다, 시종일관 왜 이렇게 여울인지 잘 모르겠는데. 특히 전문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사장 부인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일은 저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고 나름대로 정말 힘들지만.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박지선 씨의 인터뷰인데요. 그 일은 저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가슴 아픈 지점이 어디일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과는 어울리지 않는 감정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서사장이 범인이라면 함께 공장 일을 해온 아내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조심스럽게 가져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시멘트 한 포대는 40kg이죠. 성인 남성 두 명이 들기에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매장에 7포대가량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백골이 발견됐을 때 당시 사진을 보면 콘크리트 3개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3개층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접착제를 쓴 것이고요. 누수공사 업체 대표. 바로 붓고 물 붓고 또 물 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기존에 지어져 있던 곳에는 접착제가 붙어 있었고 이제 계속 부었을 때는 접착제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네요. 가로채 붓는다고 해도 7포대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외부의 수도 시설이 없던 이곳에서 1.5리터 생수병 42개 분량을, 그것을 범인 홀로 나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조력자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이 의혹 속에는 건물의 공동 소유자였던
이사장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시신을 매장했다면 왜 건물을 팔았을까요? 그것이 의문이죠. 수일이 지나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자신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3년 11월 24일 현장의 사진입니다. 누구도 몰랐던 오랜 죽음, 매장된 모습은 단 한 차례. 지난 2014년 11월 24일 촬영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이는 한 청소업체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사장님은 그 구조물을 보셨던 기억이 나세요? 그렇죠. 이제 그 계단 밑에 슬레이트하고 블록 깨진 거. 이 사진 찍으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예, 네, 기억나요. 사진 속 콘크리트를 한눈에 알아본 대표. 그런데 이 사진은 사장님이 직접 찍으신 건가요? 아니요. 사장님이 찍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찰은 이 사진을 서 사장의 휴대전화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 사장은 이 사진을 청소업체 대표가 보내준 거라고 경찰에 설명을 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죠. 서 사장의 휴대폰에서 나온 이 사진은 서 사장의 진술대로라면 청소업체 대표가 보내준 거라고 했는데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일요일인데 11월 24일은? 하지만 사진에 찍힌 날짜에 업체는 다른 곳을 작업했습니다. 여기 있다. 청천동. 그러네. 12월 28일이네. 청소를 한 날짜는 2013년 11월 24일이 아니라 20여일 뒤인 12월 18일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이는 이 사진은 서 사장 자신이 찍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 사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왜 선생님의 휴대전화에 있어요? 저기 뭐야, 청소하는 사람이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왜 너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물으면 되잖아. 안 보냈다는데요? 청소업체 대표를 직접 만났다는 얘기에 당황한 듯 보입니다. 황급히 자리를 떠버리는 서 사장. 아이고, 그 좀 그만하시라고요. 밥 좀 먹게. 처음 만날 때 봤던 그의 여유로운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잔인한 비밀을 콘크리트 안에 숨겨버린 범인. 백골이 발견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아직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4월 28일 발견된 백골 시신은 무연고 공지를 거친 뒤 6월 3일 강화군 공설묘지에 매장이 됐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10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름을 찾지 못하면 유골은 화장이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콘크리트 안에 갇혀있던 그녀. 언제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20대 전후로 갈색 머리 염색을 했던 그녀는 분명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야... 추가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소름 돋네요. 가장 무서웠던 게 저 사장 부부 현재 있는 건물 주위에, 그러니까 이사하고 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장 부부 건물 주위에 특이한 나뭇가지가 곳곳이 놓여 있었는데 역술인이 그걸 보고 귀신 쫓는 나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구리 쳐가지고 사람을 묻어버리면 이게 시간이 엄청 지나면 그러니까 알 수가 없구나 아예. 야 DNA가 좀 너무 아깝네. 나는 애초에 그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내가 살인을 했다고 치면은 우리 집에다가 그걸 묻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고 이 명의를 남한테 줄 때 이것을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내가 계속 소유를 할 것 같았는데 어찌됐건 공동 소유라서 팔자 팔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팔게 된 거잖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심이 이제 들기도 하고 아까 그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부분이 거기서 이제 좀 홀가분해지려는 그런 심리도 있다라는 게 작용했다고 봐 나는. 이건 뭐 빼박이지. 그치 계속 안 걸리니까 좀 무뎌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방귀 꼈습니다. 랄프야 네. 가스알명수랑 저거 좀 갖고 와봐. 배아지요? 배아지랑 아 나 너무 많이 먹었더니 지금 소화가 안 된다. 방귀가 제일 미스테리하다고? 나도 아 너무 많이 먹어 지금 좀 거시기 하네. 코트 1등이라고요? 빈집에 1등이면 뭐합니까? 예? 아 뒤에는 저희 그 이게 자꾸 액자가 튀어나가네? 왜 이러냐? 배경이 움직였어. 배경 내가 안 움직였어. 됐네. 해놔야겠다. 많이 박아놔야겠다. 너 가까이 오니까 자꾸 노래진다. 이 옷 입지 말아라. 어? 검은색 옷만 입어. 알겠습니다. 복장 통제할 거야. DSLR 달기 전까지는. 여기 액자에 계신 분은 수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오늘 방송 초반에 별풍선 12,000개 가량을 쏘고 후련듯 사라졌습니다. 그의 행방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트라는 닉네임을 본 한 시청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코트님 방송에 처음 갔다가 감스트 방송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감스트 방송에 한 5,000개 정도 쏘고 그 다음에 아마 K방송으로 갔었나요? 그의 행방은 코트 됐고 간구나 해명하십시오 형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 자 미스테리는 여기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 앞으로 좀 재미난 것들 많이 모아놓을게요. 예,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봐. 나 지금 6시간 넘게 방송했어. 나 언제 휴방하냐? 난 언제 쉬냐, 근데? 안 돼. 어쩔 수 없어. 너무 지금 시간이 벌써 방송한 지 6시간 됐어. 시간 녹았어, 지금 얘들아. 찐막 애초에 자기 집에다가 콘크리트 공구리 쳐놓고 모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당연하지. 그런 그 가정을 세워보면은 답이 나온다 이 말이야.
찐막